서산시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소상공인과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실직자 만여 명에 대해 가구와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키로 했습니다. 또 택시와 시내버스 업체, 기사에 대한 지원과 서산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,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금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. 전통시장 사행위의 일부 감면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시 재산세 감면, 25일부터 사흘 동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벌일 예정입니다.